안녕하세요. 샤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스펙입니다. 지난달에 출시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었나 가볍게 찍먹해보는 새 신수 시간입니다. 2022년 6월달 버전입니다. 6월달에도 아주 많은 제품들이 출시됐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모델은 아스텔앤컨 DAP 칸 맥스입니다. 칸은 아스텔앤컨에서 이제 출력이 센 제품의 라인업인데요. 이게 4세대 모델입니다. 칸, 칸 큐브, 칸 알파, 칸 맥스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맥스란 이름을 듣고 예전에 있던 그 칸 큐브의 엄청 우락부락 큰 DAP를 약간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칸 알파랑 사이즈는 거의 같은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대부분의 DAP들이 그 음질은 뛰어난 반면에 출력은 낮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중급 이상의 헤드폰을 들으려면 아무래도 출력이 좀 딸려요. 그래가지고 되게 출력을 많이 요구하는 헤드폰을 출력이 떨어져서 재생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리가 되게 빈약하게 들리고 뭔가 좀 날카롭게 들리고 무게중심이 되게 불안정하게 가지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DAP랑 앰프랑 합쳐진 모델들을 듣게 되면 헤드폰을 듣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칸 시리즈들은 200만원 이하의 가격인데요. 이 제품들은 출력이 세지만 이 상급 모델 대비해서 이렇게 음악성 같은 게 좀 떨어지거든요. 칸에 대한 약간 매니악한 성향이 있었는데 칸 맥스에 와서는 이런 음악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칸 알파 대비해가지고 좀 더 음악 듣기 좋은 느낌을 선사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출력도 이전 대비해서 한 단계 레벨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로우, 미드, 하이에서 슈퍼 하이가 추가돼가지고 최근에 출시된 그 CA-1000 그 시지탱크 닮은 그 앰프가 있는데 그 제품과 동일한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널 오디오의 심포니엄 시리즈 3종입니다. 티뷰런이랑 하코네, 테라 이렇게 세 가지죠. 이게 이제 3세대 모델인데 1세대 모델에서 2세대 모델 갔을 때는 선제의 변화가 있었고 사운드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2세대에서 3세대 왔을 때는 선제는 그냥 그대로가 사용됐고 이전에 있던 그 무거운 그 단자, 뭐 스플리터, 뭐 플러그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경량화돼가지고 전체적인 사용성을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더 좋게 만들어준 3세대 모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모델은 울트라손의 블루투스 시리즈 3종 모델입니다. 코드리스 모델, 라피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이자르, 그리고 게이밍 헤드셋, 메테오 1입니다. 기존에 울트라손이 무선 제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출시한 제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울트라손이 가성비가 좋다기보다는 에디션 시리즈라고 하는 아주 초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들로 조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 유저분들도 울트라손 유저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에디션 유저를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접근성이 낮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조금 약간 대중적으로 울트라손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블루투스 제품이 나온 거죠. 네, 원래 약간 삐까뻔쩍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블루투스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매트하고 대중적인 그런 무난한 그런 디자인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은 라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본 그러니까 쉐라자드에서 취급하는 그 어떤 코드리스 이어폰보다 더 쿵짝쿵짝 신나게 네. 여름이니까 좀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아주 여름 휴가할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신나는 소리에 특화된 코드리스 이어폰이라고 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코드리스 이어폰보다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자르는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데 굉장히 무난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블루투스 헤드폰 뭐 노이즈 캔슬링 이거 뭐 사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니 거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소니의 특성 아주 무난하다. 뭐 디자인, 뭐 브랜드 인지도, AS 뭐 이런 뭐 착용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난무난해가지고 추천하기 편한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자르 제품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제품도 굉장히 그런 모든 평가 기준에 있어서 평균 이상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울트라손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마지막으로 게이밍 헤드셋 메테오 1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S로직이라고 하는 울트라손이 가장 추구하는 기술 중에 이제 S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트라손은 대부분 다 밀폐형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밀폐형 제품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한계냐면 오픈형처럼 소리가 개방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고 깝깝하고 뭔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게 그 사운드의 기술력으로 S로직이라는 그 사운드의 그 튜닝법으로 최대한 오픈형의 소리를 내보겠다. 이게 이제 S로직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이밍 또는 영상 부분 그런 이제 그 OTT 서비스에 감상을 할 때
입체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투영해서 만든 게 메테오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이 메테오 1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가 울트라손의 블루투스 제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블루투스는 무선이니까 이거 무선 게임 헤드셋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메테오 1의 블루투스는 음악 감상이나 아니면 1:1 통화 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실제로 게이밍 헤드셋으로 쓰시려면 유선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요 점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게이밍 헤드셋치고 디자인 되게 깔끔하고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체감감도 가볍고 되게 약간 만능의 느낌을 갖고 있는 헤드셋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내에서는 게이밍 헤드셋으로 사용하다가 네. 밖에 외출할 때는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자르보다 메테오 1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자르는 약간 회색빛이랑 여러 가지 좀 콤비네이션이 들어갔잖아요, 컬러가. 메테오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랙으로 깔끔하게 좀 뽑아내가지고 디자인이 좀 더 취향 저격이었어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모델은 소니의 링크버드 S입니다. 링크버즈가 출시된 이후에 몇 개월 얼마 안 지나가지고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링크버즈 S가 소니 1000X3 마크4의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링크버즈랑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보기보다는 약간 여기에 파생된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소드리스4의 마이너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추천하기 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애플의 에어팟을 저는 벤치마킹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의 에어팟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트랜스페런시라든지 통화 품질 요 점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보러 하거든요. 이제 이어폰의 그 음향기기의 거의 종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소니에서 야 무슨 에어팟이 이어폰 점유율 1위야 이걸 맛봐라 하면서 이제 대항마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특성 통화 품질과 트랜스퍼런시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요 두 점 같은 경우에는 소드리스 4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코드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음악 감상보다 요런 기능에 좀 이제 치중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점에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소리 자체도 소드리스 4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 매니아용이라는 느낌 좀 있어요. 캐치프레이즈도 헤드폰에 도전하다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는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그게 뭔 차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좀 더 신나고 쿵쾅쿵쾅 그러니까 내 그 음악을 좀 신나게 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뭐 해상도가 높고 뭐 음질이 부드럽고 24의 뭐 그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음악이 재미있게 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이 링크버즈 S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 더 그 일반 유저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개될 모델도 소니 제품입니다. 2년 만에 선보인 신작 소니의 WH-1000XM Mark5입니다. 단골 멘트긴 한데 뭐 블루투스 헤드폰, 뭐 노이즈 캔슬링 되는 블루투스 헤드폰 뭐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소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델이 지금 1세대 마크1이 나온 게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추천 1순위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블루투스 헤드폰에 대한 기준을 세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니 헤드폰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음질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착용감, 디자인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생각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까지 뭔가 확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애매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제품이 5세대까지 나오려면 인기가 많아야 돼요. 네, 당연하죠. 5세대까지 이어져온 블루투스 헤드폰의 역사라는 건 소니 이외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가수로 치면 막 5집 이상 내는 네.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희귀하죠. 1, 2집 내다가 망한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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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는 이제 소니니까 5세대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제품 출시가 거의 뭐 초반에는 1년마다 나왔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2년 주기로 나왔는데 이 패턴이 약간 스마트폰 출시 주기랑 비슷해요. 편하게 말하면 갤럭시 S3에서 4, 5 가는데 미미하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는. 그래서 뭐 아이폰도 그렇고 짝수로 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이제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폰도 그렇고 성능을 원래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는 거의 뭐 도찐개진이니까 카메라 성능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강조하더라고요. 스마트폰들도 소니도 약간 이제 임계점에 달했는지 이제 물론 사운드 좀 좋아지는 건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도 이렇게 야금야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에는 소니 추천 1순위로 여전히 넣을 수 있는 헤드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브랜드죠. 레드손의 HRA 꼬다리 어댑터입니다. 이게 금액이 2만원대예요. 네. 기존에 저희 그 꼬다리 DAC 앰프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고 이거 한번 좀 써보세요 라고 이제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어드밴스의 발음이 꼬였네요. 어드밴스드의 엑세스포트 라이트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네. 요것도 금액이 2만원대예요. 요거랑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출시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드밴스드 엑세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조금 약간 다이나믹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막 쿵쿵쿵쿵 하는 그런 신나는 느낌이 좀 잘 살렸다 그러면은 요 이제 레드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꼬다리 DAC 앰프를 시작할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손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이어폰도 그렇고 블루투스 리시버도 그렇고 지금 이 꼬다리 제품도 그렇고 확실히 그 브랜드의 사운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IFI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섯 가지 모델이 쭉 IFI 모델인데요. 한 모델 한 모델씩 짚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모델은 젠1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젠1 시그니처는 블루투스 USB 광출력을 지원하는 DAC입니다. 디지털 장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헤드폰단은 없습니다. 이게 젠 블루, 뭐 젠 시그니처, 뭐 젠캔 해가지고 각 이제 라인업별로 이제 또 세분화해가지고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그니처라는 상급 모델이죠.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의 제품 중에서도 이제 좀 레벨을 높여가지고 상위급으로 내놓은 시그니처 이제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다음 모델은 젠 에어 블루입니다. 블루라는 건 이제 블루투스인데요. 이 제품은 고음질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수신기입니다. 안 지원하는 코덱이 없는데요. 네, SBC, AAC, FTX, FTX, HD, LD까지 모두 지원하는데 맥북에 라인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건 아마 맥북 프로 맞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 그 다음에 일반, 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약간 모티브를 따왔는지 이 젠 시리즈도 에어라는 이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젤 엔트리 모델로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상위급 대비해서 이제 몇몇 기능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빼가지고 이제 약간 경량화된 스타일로 제품을 내놓았고요.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로 엄청나게 저렴하면서 되게 다재다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젠 에어 덱입니다. 이것도 이제 젠 덱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그거에서 이제 그 엔트리 레벨 하나 더 땡겨서 좀 그 가성비 좋은 저가형 라인으로 나온 건데 DAC랑 그 헤드폰 앰프랑 결합된 올인원 제품입니다. 이게 젠 에어 덱, 젠 덱 V2, 뭐 젠 덱 시그니처 V2, 그다음에 젠 1 시그니처 해가지고 이렇게 네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6.3단자만 좀 넣어줬어요. 대신에 그 파워매치랑 엑스베스 기능은 좀 넣어줘가지고 좀 쏠쏠한 뭐 기능을 좀 더 추가해줄 수 있고 MQA 렌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 IDSD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앰프류 탑클래스 플래그십 모델이죠? 네. 그래서 올인원 박스고 금액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DAC랑 헤드폰 앰프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볼 때 IFI라는 브랜드는 이제 음악성보다는 음질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브랜드에서 가장 상급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거의 약간 차가울 정도로 굉장히 음질이 아주 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제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품은 특이하게 진공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공관은 대표적으로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진공관도 그냥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절할 수 있어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그 진공관의 느낌을 얼마나 좀 투영시킬 수 있느냐, 섞을 수 있느냐, 요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약간 여유로움과 파워를 겸비한 원박스 솔루션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다음은 프로 아이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모델이 DAC랑 앰프랑 이제 통합 모델이었다 그러면 이 제품은 헤드폰 앰프만 있는 모델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기기류로 생산하는 DAC나 앰프를 생산하는 브랜드에서 일반적으로 더 이제 접근성이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언박스로 만듭니다. 네. DAC랑 앰프랑 합쳐져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거기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헤드폰 앰프를 추가하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DSD 시그니처를 사용하시다가 뭔가 좀 더 플래그십의 헤드폰을 구동하기 위해서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네. 하면은
요 헤드폰 앰프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SD, iCAN 모두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웬만한 헤드폰에 올려도 출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서도 약간 게인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N을 써야 되는 이유, 이제 역시 전체적인 음의 뉘앙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앰프를 따로 붙여주는 게 고역에 뻗쳐나가는 힘, 텐션, 그리고 말끔함 같은 중고역대 개방감 같은 것이 확실히 좋아져요. 이거는 IFI 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뭐 AUN이나 이런 따로 분리된 제품들을 모두 각각 들어봤는데 앰프를 묻혀주면 똑같이 항상 이런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이런 점들이 있고 IDSD도 다양한 헤드폰 단을 지원하지만 iCAN은 좀 더 차별화를 위해서 4핀 XLR 단자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XBASE 이제 베이스 강도 조절이 되는데 여타의 그 밑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온오프만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도 조절을 이제 0단계부터 더 3단계까지 이제 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묵직하고 좀 질 좋은 저음 질감을 이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네, 다음 소개될 모델은 T+A의 DAC 모델 네, 덱200입니다. 기존에 그 T+A에서 HA200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형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HA200에도 DAC랑 헤드폰 앰프는 한 몸체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델, 그러니까 DAC200에도 DAC와 헤드폰 앰프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DAC200 같은 경우에는 DAC 비중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HA가 이제 헤드폰 앰프잖아요. 네. 그래서 HA200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 앰프의 비중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그 이어폰 헤드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HA200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DAC 성능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똑같이 이제 헤드폰 앰프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헤드폰 앰프보다는 DAC 성능이 중요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뭐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A200 같은 경우에는 뭐 4.4단자, 6.3단자, 4XLR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단자를 지원하는데 덱200 같은 경우에 4.4단자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없었으면 좀 더 DAC 역할에 좀 더 충실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제가 동일하게 4.4단자로 두 제품을 비청에서 들어봤는데 확실히 헤드폰 앰프 자체의 능력은 HA200이 좀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HA200도 뭐 아주 천만 원이 넘는 비싼 제품이지만 들어보면 약간 완벽한 제품은 살짝 한꺼풀 아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제품의 이런 기대치보다 약간 이런 분리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덱200을 같이 붙여주시면 이런 점이 좀 개선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들려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연결하시게 되면 이 가성비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네.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어루의 Q라는 이어폰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강추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이어폰입니다. 라임이 아주 좋네요. 네. 전태역이 아주 섬세하고 빵빵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성비 좋은 이어폰에서 직관적으로 조음이 느껴지는 수어루라는 브랜드가 정말 이어폰 잘 만드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뉴 아리아라는 제품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도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검은색 매트한 금속 재질에 약간 금색 선들이 이렇게 샥샥 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약간 이거 보고 뉴 아리아의 이제 주니어 모델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뉴 아리아보다 더 좋았거든요. 이게 4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절반 가격도 안 하는데 이 제품 사운드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 약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포인트를 알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무서운 브랜드예요. 이거 저는 파이널 E 시리즈가 또이널 소리 들으면서 극강의 판매량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사운드가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쾌활한 약간 고음의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추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모델도 수어로 제품인데요. 코드리스 모델입니다. 네, 네코 케이크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이름이 뭐 일본어는 대부분 다 이제 익숙하시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네코가 일본어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케이크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정말 귀엽습니다. 펜시라고 하죠. 이 펜시라고 하는 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전 이거 쓸 자신은 사실 없고 저도요. 저도 네 여러분의 연인들에게 선물하기엔 좋거나 하면 조카들에게 선물하기 좋을 법한 네,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인도 이제 좀 그 10대 연인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나이대 연인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 키티도 좋아하지 않나요? 요즘에도 어른들도 근데 그 키티 그거를 다른 감성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쓰기가 좀 용기가 좀 필요하죠. 뭐 페어링 하면은 되게 귀여운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이것도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페어링 하는 그 페어링이라고 이제 일본어로 나오는데 아주 귀여운 여자 꼬맹이 일본 그 네. 말어를 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네코케이크라는 이름도 그렇지만 요 페어링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요 제품은 아예 그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구나. 네. 이런 강력한 의도가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이 무서운 점은 디자인만 귀여운 게 아니라 사운드 퀄리티가 꽤 좋다는 거예요. 꽤 좋더라고요. 네. 네. 10만 원 이하에서 제가 듣기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퀄리티가 무난하게 좋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어플도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대 언더에서 어플 잘 안 지원할 텐데 어플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네. 이퀄라이저 저장된 거 다섯 가지 조절할 수 있는데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그리고 이 이퀄라이저가 꽤 효과가 좋아요. 잘 먹히고 되게 재밌게 들려주기 때문에 이 제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노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네. 이 수어루라는 브랜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브랜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모델은 오디오센스의 DT600입니다. DT300이라는 전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BA 모델이고 이게 6BA 모델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예쁩니다. 보랏빛 되게 화사한 뭐라 해야 되지? 블링블링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DT300이 좀 음선이 좀 진하고 약간 찌르는 펀치감과 약간 고역이 좀 시원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제품은 저음이 좀 묵직하고 약간 머디한 약간 끈적이고 약간 묵직한 게 들어오는 그런 저역의 사운드가 좀 특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BA 6개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웨스턴에 W60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단종되고 이제 마하 시리즈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W60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웨스턴 제품 중에서도 되게 독특했는데 BA만인데 저음 위주인 그런 세팅이었거든요. 근데 이 W60과 음선이 그러니까 음색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W60이 아무래도 좀 더 고가이기 때문에 W60 사운드가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까지 경제적인 여유는 없다 하시면은 이 오디오센스의 DT600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모델은 커스텀아트의 파이브의 세븐 언리밋입니다. 파이브의 세븐에 이어서 후속작인데요. 이 제품이 약간 업그레이드 모델이자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여전히 7개의 BA를 사용했고요. 유일하게 아직도 하이브리드 제품이 나오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온리 BA입니다. 커스텀아트나 여전히 BA만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약간 추구하는 음의 성향이 이미 둥글기 때문에 약간 DD가 필요 없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저는 BA만 가지고도 약간 DD의 따뜻한 뉘앙스를 내주기 때문에 이 브랜드 약간 사운드 아이덴티티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고급 레스토랑 요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담백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지만 건강하기도 하고 맛이 있고 뭐 그래서 다소 이제 고가이긴 하잖아요. 이 제품이 네. 커스텀아트라는 브랜드의 가장 고가 모델이기 때문에 고가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컨셉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들어도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명하고 재미도 있고 진지한 의미로 이제 올라온더 이어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의 스트레스가 좀 적은 편이어서 듣는 리스너도 약간 귀의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너로 오디오의 아우라키 MK2 모델입니다. 이게 그 너로 오디오에서 가장 이제 상급 그 시리즈가 심포니엄 시리즈잖아요. 네. 그 시리즈 중에서 대장 모델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포니엄 시리즈 3종이 새로 나왔는데 심포니엄 3종 같은 경우에는 1세대에서 2세대로 이제 선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세대 3세대로 갈 때는 선제가 안 바뀌었는데 근데 아우라키 같은 경우에는 2세대로 바뀌면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아우라키 소리가 굉장히 어둡고 약간 묵직한 그런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운드였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바뀌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케이블 색깔도 약간 그에 맞춰가고 있는데 1세대는 약간 회색빛에 좀 어두운 톤의 그런 색깔이었는데 사운드도 약간 그에 맞는 그런 뉘앙스였었고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그 테라 은선의 약간 업그레이드판 모델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전작에 비해서 좀 밝아진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쾌활하고 좀 에너제틱한 느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노브로드의 신작 3종입니다. 네, 제이드, 케이덴스, 쿠빌라이, 칸입니다. 네, 모델을 한 모델 한 모델씩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자면은 네, 제이드는 이제 노브로드 사장님 이제 위자드의 딸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되게 예쁘고 그런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약간 턱스5의 약간 후계작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제품 역시 약간 저음을 좀 베이스로 하는 약간 펀 사운드의 그런 튠을 갖고 있는데요. 턱스5 대비해서 좀 저음이 좀 깔끔하고 응집력이 있어요. 그 엠파이어로 따지면 W9과 W9 플러스의 차이가 약간 5와 제이드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정석적으로 좋은 세팅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음의 느낌을 특별한 그걸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이드를 되게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케이덴스는 이제 8개의 비로 이루어진 모델인데요. 이전에 카텐, 카타나 안카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브로드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올리 비로만 이루어진 이어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사운드는 좋은데 약간 서양인들 귀에 좀 맞췄는지 차음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금속 하우징 때문에 그런지 약간 강성에 좀 귀가 약간 피로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었는데, 레진 쉘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음이 좀 가다듬어지고 좀 음끝이 좀 약간 둥근 느낌도 있어가지고 귀에 듣기 편안한 노브로드의 고유의 약간 고해상도 사운드는 즐기면서 피로도는 줄인 튜닝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플랫한 레퍼런스 느낌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칸의 후속작 쿠빌라의 칸이 있는데요. 술탄은 여전히 플래그십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쿠빌라의 칸이 아래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쿠빌라의 칸은 칸의 세팅에서 골전도 드라이버를 추가해가지고 좀 더 넓은 저역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앞서서 들었던 그 골전도 드라이버 하면 이제 엠파이어이어스의 레전드 에보를 떠올리실 텐데요. 레전드 에보는 전대역 아우러가지고 약간 공간감이 좀 커진 느낌이고, 쿠빌라이 칸은 칸의 튜닝에 좀 맞춰서 튜닝을 한 건지 에보 같은 뭐 전대역을 아우르는 골전도 뉘앙스는 아니고 저역대를 좀 넓혀주는 그런 느낌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쿠빌라이 칸 딱 듣고 와서 느낀 점은 이거 좀 많이 듣던 소리인데? 였어요. 그게 바로 엠파이어 이어스의 오딘이라는 이어폰이었습니다. 오딘이 진짜 끝판왕 중에 하나거든요. 딱 그 하나하나에 느껴지는 그 장엄함과 위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딘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었어요. 금액이 이제 쿠빌라이 칸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느낌은 거의 한 80, 90% 정도 따라간 것 같더라고요. 아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고, 요 제품도 충분히 이어폰 끝판왕으로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요. 네, 유혈 세친소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이제 제품인데요. 네, 가우디오의 신작 네어와 클라리덴 2022입니다. 기존에 있던 네어와 클라리덴을 좀 더 리뉴얼, 재튜닝한 새로운 2022 버전의 신작이 출시가 되었고요. 네어 같은 경우에는 전작의 사운드를 계승하면서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씩 마이너 튜닝으로 개선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선보였고요. 클라리덴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꽤 많이 변했어요. 가우디 하면 약간 깔끔하고 분석적인 사운드, 좀 쿨톤으로 이제 네어를 설명했다면 이제 웜톤으로는 이제 클라리덴 2022라고 좀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전 전작의 클라리덴은 설산에서 약간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바위산의 느낌이 나는 그런 튜닝의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설산이면서도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어쨌든 따뜻한 레퍼런스, 분석적인 사운드도 유지하면서 완성도 높은 퀄리티를 완성해낸 것 같아요. 두 모델 공통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분석적인 사운드가 조금 그러니까 안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번 모델들은 소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좀 받아서 조금 더 그 커널형 이어폰의 한계에 벗어나는 게, 이제 오픈형처럼 소리를 들리는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EST나 이제 고음을 튜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만드는데, 네어랑 클라리랜도 이번 2022 버전에서는 조금 더 소리가 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소리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노즐의 굵기와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에 이제 좀 더 안쪽에서 소리가 맺혔는데, 이건 좀 바깥쪽에서 맺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귀에 그 전달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찌르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약간은 좀 더 부드러워진, 동글동글해진 그런 음의 특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우디오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기에 좀 너무 이제 소수의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력에다가 음악성을 살짝 끼얹은 그런 튜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긴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아, 힘듭니다. 네. 보통 신제품이 안 나올 때는 정말 보릿고개 갔다가 농번기라고 하죠. 한창 이제 또 신제품이 우르르 나올 땐 또 나오는데, 6월이 또 그런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번호가 18번까지라서 그렇지. 네. 이거 이제 제가 묶어서 설명한 걸 다 빼면은 한 30개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친소 중에서도 좀 유난히 좀 길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30개면 하루에 하나씩 신제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네. 죽을 맛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기쁨이자 저희의 기쁨이니까. 아, 저희 기쁨 맞죠? 네, 기쁨 맞죠? 네. 재밌게 영상 시청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7월달 새 친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